안녕하세요. 방구석 여행자 강정모입니다. 오늘은 몽마르트 일대를 산책하며 이곳에 숨어있는 예술과 낭만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몽마르트는 파리를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꼭 들르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죠. 특히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기대와 만족도가 훨씬 높은 곳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가난했던 예술가들이 꿈을 품고 들어와 뒤엉켜 살며 저마다의 보이지 않는 삶의 흔적들을 남겼기 때문이죠. 피카소, 마티스, 모리스 위트릴로, 빈센트 반 고흐, 르누아르, 모딜리아니, 달리 등 정말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몽마르트에는 아직도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또 삶을 살던 공간들이 남아있죠. 예술가들이 술을 마시며 인생과 예술을 논하던 선술집이 보이고 또 다른 골목에 들어가면 가난하던 이들이 그림을 그려 외상값을 갚던 레스토랑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 시절 각지에서 몰려든 젊은 예술가들은 이곳 몽마르트에서 장밋빛 인생을 꿈꾸며 저마다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써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가들은 이곳을 배경으로 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그래서 몽마르트 언덕을 걷는다는 것은 그림 속 한 장면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럼 몽마르트가 예술가들로 북적이던 그때 그 시절로 떠나보겠습니다. 이번 여정의 시작은 바로 아베스역입니다. 보통 몽마르트 여행자들이 앙베르역으로 향하곤 하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몽마르트의 뒷골목이죠. 몽마르트의 뒷골목이야말로 예술가들의 삶의 현장이자 그림 속 풍경들이기 때문입니다. 전철역에서 나오면 바로 르티스 광장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사랑의 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벽은 파란 타일 위에 각 나라의 언어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의 표현이 적혀있는 벽이죠. 프레데릭 바론이라고 하는 작가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는 8년간 각 나라별 사랑 고백 문구를 수집하고 수화를 포함한 총 300여 개의 언어와 1000개의 사랑의 표현을 이 벽에 적어놓은 것이죠. 파리 사람들의 낭만과 로맨틱한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잠시 걷다 보면 에밀 구도라는 광장이 나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인 세탁선이 있는 곳이죠. 언뜻 보면 별 특색 없는 건물로 보이지만 이곳은 피카소가 그 유명한 작품 아비뇽의 처녀들을 완성한 장소입니다. 입체파의 산실과도 같은 곳이죠. 월세 15프랑의 쪽방촌이었었지만 가난했던 현대 예술의 선구자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준 곳입니다. 세탁선의 이름은 마치 세느강에 떠있는 세탁선 같다며 시인 막스 자코프가 붙여준 이름인데요. 그가 이곳을 세탁선이라 불렀었던 이유는 비가 오는 날이면 집 밖으로 나와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 빗물에 빨래를 하던 몽마르트 주민들의 모습이 마치 세느강에 떠있었던 세탁선의 풍경 같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탁선 시절의 피카소의 모습은 그가 20살 때 그린 자화상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처음 피카소가 파리로 넘어왔을 때 그는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절친이었었던 까사에마스가 권총자살을 하고 20대 초반의 나이에 타지에서 피카소는 가난하고 외로운 생활을 견뎌야만 했죠. 그렇게 그는 푸른색의 자신의 외로움과 삶의 절망감을 담아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절 피카소의 작품을 청색시대라고 부르고 있죠. 세탁선을 지나 천천히 골목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주택가와 왠지 어울리지 않는 풍차가 하나 보이는데요. 이 풍차는 물랭드라 갈라트라 불리우며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 속에 자주 등장한 장소입니다. 현재는 레스토랑으로 사용되고 있죠.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몽마르트는 포도밭과 풍차, 공동묘지가 있던 아주 조용한 지역이었었는데요. 1850년대 도시개발붐이 불기 시작하면서 도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하나둘 찾기 시작했고 다양한 계층이 유입되면서 싸구려, 선술집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몽마르트는 자연스럽게 가난한 예술가들의 천국이 되어줍니다. 마침 석탄을 이용한 증기기관이 활성화되면서 방앗간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았고 물랭드라 갈라트는
재분소였지만 이 변화의 시기에 댄스홀을 개장하고 큰 성공을 거둔 집입니다. 몽마르트의 사람들은 여유로운 기분으로 이곳으로 자주 몰려들었고 일요일 오후 3시가 되면 댄스 파티가 열려 몽마르트산 와인을 마시며 춤을 추고 만남의 장을 가졌었다라고 하죠. 당연히 몽마르트의 화가들은 그 특별한 순간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르누아르의 블랭드락 갈라트의 댄스입니다. 르누아르의 작품은 언제나 우리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화창한 일요일 오후, 나들이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과 흥겨운 음악과 춤, 그리고 수다까지. 주중에 고된 노동을 마치고 달콤한 주말을 누리던 이들의 생기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 르누아르의 사정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물감조차 사기 힘들었었다라고 하죠. 그렇기에 그는 고단한 삶 속에서 숨어있는 작고 귀한 행복들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리 지친 일상을 보낼지라도 주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처럼요. 자, 또다시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한 남자가 벽 속에 갇혀있는 재밌는 동상이 나옵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은 벽을 뚫는 능력을 지닌 우체부 듀티율시죠. 바로 프랑스 국민 작가 마르셀 에메의 소설 벽을 뚫는 남자의 한 장면입니다. 동상의 손 부분을 보면 반질반질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손을 만지면 글 쓰는 능력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다들 한 번씩 손을 만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다 보면 또 다른 동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프랑스의 샹송 가수 겸 영화배우였었던 달리다의 동상입니다. 달리다의 동상은 민망하게도 가슴 부분이 반질반질한데 가슴을 만지면 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다라고 하네요. 자, 달리다의 동상 앞으로는 파리에서 가장 파리다운 골목길 아부유브와 거리가 나옵니다. 150년 전 파리가 한참 도시개발에 열중일 때 몽마르트는 언덕 위에 위치한 이유로 개발에 제외되었었죠. 그래서 지금은 옛 파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리가 되었고 파리의 진정한 낭만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에게 몽마르트로 와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언덕을 오르다 보면 포도밭 바로 근처에 라팽아질을 만날 수 있는데요. 라팽아질은 몽마르트의 예술가들이 즐겨 찾던 선술집입니다. 모딜리아니, 피카소, 앙드레 살몽과 같은 가난했던 예술가들이 술이 고플 때 고향집처럼 편안하게 드나들던 그런 곳이죠. 지금도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밤 9시에는 피아노 연주와 샹송 가수들의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술집을 캬바레라고 하는데요. 캬바레는 작은 무대가 있는 주점을 말합니다. 과거 전설의 샹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가 이곳에서 노래를 불렀고 가까운 곳 르 샤누아르라는 검은 고양이 캬바레에서는 천재 작곡가 에릭 사티가 피아노를 쳤습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곡이 바로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죠. 에릭 사티는 무명 시절 르 샤누아르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화려한 낭만주의를 배제하고 담담하고 간결한 자신만의 음악을 창조해내었죠. 하지만 너무 앞서갔던 탓일까요? 세상을 떠난 지 40년이 지나서야 그는 비로소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외롭게 살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런 그에게도 사랑은 있었습니다. 바로 몽마르트의 뮤즈 수잔 발라동이죠. 사실 에릭 사티와 수잔 발라동이 서로 사랑한 기간은 단 6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데요. 에릭 사티는 헤어진 이후에도 평생 다른 여성을 만나지 않았고 사후에는 붙이지 못한 편지 수백 통이 발견되기도 했었죠. 모두 수잔 발라동을 향한 편지였습니다. 라팽아질에서 2분 거리에는 수잔 발라동이 살았던 장미의 집이 있습니다. 수잔 발라동, 그녀의 본명은 메리 클레멘틴 발라동입니다. 그녀의 삶과 예술도 몽마르트에서 시작되었죠. 평생 가난했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던 그녀는 고개사가 되고자 몽마르트로 들어왔지만 말에서 낙상하는 바람에 그 초라한 뜻마저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르누아르, 드가, 로트렉 등 많은 화가들의 모델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죠.
그렇게 그녀는 화가들의 붓끝에서 청초한 소녀로, 때론 농염한 여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가들이 자신의 그림을 그리는 것에만 만족하지 못했죠. 그런 그녀의 재능과 열망을 알아봐 준 이가 있으니 바로 화가 로트렉입니다. 로트렉은 백작집 안에서 태어났지만 신체적 결함을 안고 있었기에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몽마르트의 가장 낮고 소외된 자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댄스홀의 삼류 가수, 술집 손님 등이 그의 단골 모델들이었죠. 그리고 그는 그녀를 여성 화가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에게 수잔 발라동이라는 화가로서의 예명을 붙여준 것도 로트렉이죠. 자, 이제 진짜 몽마르트의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는 화가를 소개하겠습니다. 평생을 몽마르트에서 태어나 몽마르트에서 살았던 화가 모리스 위트릴로입니다. 바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수잔 발라동이 18에 낳은 그녀의 아들이죠. 자유로운 영혼이었었던 수잔 발라동에게 아들을 돌보는 일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림도 그려야 하고 생계를 위해 일도 해야 하고,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할머니에게 맡겼었는데, 문제는 아이를 돌보던 일이 성가시게 느껴졌었던 할머니가 아이를 일찍 재우기 위해 술을 어려서부터 조금씩 주었던 것이죠. 그 결과 모리스 위트릴로는 어린 나이에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수잔 발라동은 늦게나마 아들의 정신을 붙잡기 위해 그에게 그림을 가르쳤죠. 그렇게 윗드릴로도 그의 엄마처럼 그림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평생 몽마르트를 떠나지 않고 이곳을 자신의 그림으로 남겼죠. 당시 몽마르트는 파리 도심에서 소외된 이들을 품어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몽마르트를 윗드릴로는 자신을 품어준 어머니로 생각한 것 같죠. 외로웠던 작은 아이 윗드릴로가 올랐을 가파른 계단,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걸었을 구불구불한 골목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찾았을 작은 교회까지. 어쩐지 그의 작품은 외로워 보이지만 그의 애정 어린 시선도 함께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몽마르트에 가난했던 예술가들 중에는 빈센트 반고흐도 있었습니다. 빈센트 반고흐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화가로서 큰 꿈을 품고 파리로 흘러들어왔었죠. 이 작품은 몽마르트 언덕에서 그가 바라다 본 파리 시내의 모습입니다. 과거 그가 종교적인 열정에 사로잡혀 주로 숭고한 느낌의 그림을 그렸다면 이 그림은 그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어느새 해가 지는 시간입니다. 파리 시내가 분홍빛으로 천천히 물들고 있죠. 오늘 우리가 만났던 예술가들도 해가 질 때면 우리처럼 몽마르트 어딘가에서 파리 시내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오늘의 방구석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여행자 강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